박지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KMT를 이제 알리는 아이돌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촬영하시면서 KMT 힘을 좀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지 궁금하고요. 이민정 씨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첫 노래 예능 걸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첫 예능으로 선택하신 이유와 이제 주변 가족분들이라든지 지인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럼 정채연 씨부터 한번 부탁드립니다. KBT를 대표한 아이돌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는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가 있었을까요? 현장에 K-POP을 알고 와주시는 팬분들도 계셨고, 이제 K-POP 노래를 틀어드리면은 되게 좋아해주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셔서, 일단 같이 K-POP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스타일링에 굉장히 많이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네, 감사드렸습니다. 다음 이민정 씨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고정 예능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와 또 주위 지인들의 반응 부탁드립니다. 제가 방송 중에도 한번 나오는 인터뷰 초반에 할 때 한국에서 촬영할 때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이 컨셉을 처음에 받고 스페인에 가서 미용을 하는데, 세빌리아라고 나와서, 전 세빌리아를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가, 그날 저녁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유럽을 갔다는데 그 중에서 세비야가 너무 아름다웠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날 받았는데 그 저녁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어떤 데냐고 물어봐서 스페인에 정말 아름답고 약간 아랍의 느낌도 있고 무슨 느낌도 있고 건물이 너무 아름답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됐었었고, 그리고 예능이라는 게 사실은 쉽게 다가가기에는 배우들한테는 사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나와서 이제 제가 뭔가 진행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 제가 할수 있는 스타일링이나 일을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라는 사람이 비춰지면 제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주변 지인분들이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예능에서 너도 제가 이제 한국말로 고데기라고 하죠. 고데기를 되게 잘 다루는데 하면 스타일링하고 이런 재밌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한번 그러면 감독님을 만나보자라고 해서 만나게 됐는데, 감독님이 별 주문 없고 되게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편안해 보이고 인상이 좋으시네 라고 해서 저는 좀 약간 무명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면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주위 지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도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저희 이수근 오빠 와이프가 저희 아는 동생인데, 제가 솔직히 예능에 대해서 아예 모르니까 그 친구한테 사실 살짝 물어봤어요. 어떤 것 같아? 이런 컨셉? 이러니까 너무 언니랑 잘 맞고 재밌을 것 같다. 또 여자들이 관심이 많아하는 헤어스타일링에 대한 거는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나누고 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 주변에는 아직도 제가 지금 예능이 오늘 첫 방송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스페인 다녀온 게 그냥 CF나 화보로 갔다 왔다고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문자했더니 그게 예능이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 첫 방이 저도 되게 무척 기대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민정 씨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편분의 반응이 궁금하고요. 혹시 같이 예능 프로그램을 하실 생각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같이 예능을 출연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배우에게 예능은 약간 양날의 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기획을 처음 얘기했을 때 되게 재밌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실제로 저희가
가서 이제 방금 에릭 오빠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가서 일을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서 제가 진짜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느끼고 왔을 그런 예를 들면 판매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서서 있으셔야 되는 분들이 저랑 채영이랑 밤에 정말 종아리가 너무 부어서 이 손에 만져지지 않을 정도로 8시간 서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재밌어라고 말했을 때 정말 힘들다고